안녕하세요. 3월 2023년도 3월달서부터 2044년도에는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는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는 파워가 탑다운 가르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들, 권력 있는 몇 사람, 파워가 있는 몇 사람한테 있지만 앞으로는 사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자유롭게 일하고 이러는 운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명왕성은 사실 1930년 2월 18일 날 발견이 됐어요. 그때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이 원자를 애럼을 스플릿, 그러니까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죠. 그래서 뉴클리어 에너지가 탄생이 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폭탄이라든지 뉴클리어 밤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칩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플루론은 사실은 플루토니움을 관장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유라너스는 유레니움을 관장해요. 둘다 레디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이때는. 발견을 우리가 해서 원전을 만들고 막이 핵을 마구 만들어내고 쓰고 이러고 있지만 지구에 재앙을 불러올 거예요. 이것은 물병자리는 어쿠아리어스는 인텔렉이에요. 인텔렉, 이지, 지적인 능력, 하이어 마인드, 그리고 너버스 시스템, 신경체계예요. 리오는 어쿠아리어스의 반대 자리에 있는 사인이 리오예요. 리오는 심장을 담당한다 그랬죠, 제가. 어쿠아리어스는 휴매니테리언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적인 휴머니스트한 이런 것인데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죠. 그거는 디휴머나이제이션스, 말하자면 인간이 아닌 것들을 만들어내는 비인간적인 artificial intelligence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로봇, 그러니까 AI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AI. 그리고 로봇들. 이런 것들이 아마 실업을 하는, 실업자를 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 그게 사용이 될지는 우리도 다 몰라요. 어쩌면은 우리가 직업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사실은 미래에는 그 레이 커스웰이라는 그 미래학자가 있는데 2045년도에는 그때쯤이면은 명왕성이 물병자리에서 나가는 운행을 마치고 이제 나가는 그때쯤이죠. Singularity will happen이라고 했어요. Singularity라는 것은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우주의 어디에선가는 laws of physics, 물리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 해요,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Laws of Physics라는 거는 지구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다른 데서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몰라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 그런 게 4차원의 세계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쯤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유령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나와는 좀 떨어져 있는 어떤 현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 채널에도 유령이 나와요. 고슬리 옵스들이 막 나와요. 막 돌아다니고 이래요. 어떤 분들은 제 뒤에 여자 얼굴이 보인다 그러고 이러기도 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저한테는 수호령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분들은 저하고 통화를 하려고도 했었어요. 사실은 전화선을 통해서 유령이나 이런 스피리추얼 존재들은 우리처럼 말을 한다는 게참 드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기도 하지만 어떤 특수한 기계를 사용해서 들어야 들어요. 거의. 그냥 쓱 와서 사람이 우리가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난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귀신 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저는 대충 알아요. 근데 비슷해요. 귀신이 나타나는 현상은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 이런 우리가 이것을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싱귤래리티라는 것은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인간의 인텔리전스를 능가하는 그런 것을 싱귤래리티라고 한대요. 근데 BTS가 싱귤래리티라는 노래 부르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이 그 가사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형태로 가사를 지었는지. 그 사람들은 틀림없는 영적 지도자 맞아요. 제가 이 말을 몇 번을 했는데 틀림없어요. 제가 느끼는 한그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 맞아요. 제가 왜 이런 유령 얘기도 하고 이러냐면 저는 그 유령의 존재를 무섭다고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무섭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 과학적으로 풀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금 말하는 그 싱귤래리티라는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oss of physics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원시인들이 천둥번개 같으면 다 두려워했어요. 신이 노했다 이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막 그랬죠. 일식이 벌어지면 불길한 징조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데 사실 나쁜 일이 벌어지게 벌어져요. 그 계기일식, 계기월식 때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했어요. 그런 것처럼 유령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것뿐이에요. 그 Laws of Physics가 Simply Breakdown 하는 그런 스페이스, 뭐 어떤 유니버스에 어떤 속한 장소에 간다면 아 이게 이거구나. 그거를 제일 잘 설명한 게그 영화 The Others라는 영화가 있었죠. 니콜 키드만이 나왔을 거예요. 저그 영화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의 창작력이라는 건참 대단해요. 식센스 영화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전혀 think outside of the box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 묶여서 사는 제한된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거의 못해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유레니언 에너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제가 느낄 때 그래요. 우리는 artificial intelligence들을 프로그램 하겠죠, 우리가. 하지만 artificial intelligence가 우리를 능가하게 되어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인간들이 더 이상 늙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낼 수도 있겠죠.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genetic manipulation. 이거는 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
그래서 그런데 그런 시대가 우리 앞으로 오고 있는데 보수라는 사람들은 시계를 100년, 200년씩 거꾸로 돌려놔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지금은 1%의 부자와 권력자들이 온 세계를 다 조종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뀌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리버스 될 거예요. 앞으로는 자유, 자유로운 에너지. 에너지도 바뀔 거예요. 어떤 현상이든지 하여간 에너지도 우리가 지금 쓰는 에너지 가지고는 지구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한번또 말씀드렸었지만 메타버스 그리고 엑스트라터레스토리얼 디스클로저가 그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기 전까지는 I'm still leery about ET. 그러니까 있다 없다 말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아. 엑스트라터레스토리얼에서 있겠죠, 물론. 하지만 저는 정부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엑스트라터레스토리얼을 믿질 않는 거예요. 엑스트라터레스토리얼 ET 자체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ET라는 것은 저는 I'm leery about it.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가짜가 많고 너무 조작질들을 많이 하고 너무 눈 가리고 아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많은 것들을 저는 통찰력이 있어서 꿰뚫고 알지만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ET에 관해서만큼은 글쎄 어떤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물병 자리에 명왕성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We the people. 사람들, 우리들.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힘을 뺏어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다. 그런데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정부가 아니고 권력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개인이 많이 모여서 어떤 이룬 그런 collective, community. 그런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wake up call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 wake up call. wake up call이라는 것은 잠을 깨우는 거예요. 잠을 깨우는 거니까 뭐겠어요?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어떤 사람이 향나게 지쳐서 뭐술 부어라 마셔라.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He's gonna have a wake up call someday. 저러다가 저 한번 정신 번쩍 드는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표현인 거예요. 200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2023년도까지 캐프리콘 염소 자리에 머물러요. 이때 우리는 글로벌 크라이시스를 겪었죠. 전 세계적인 후쿠시마도 겪었죠. 코비드도 겪었죠. 탑다운 가버먼트에 썩어 문드러진 것도 겪었죠. 식량난도 겪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구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겪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찾아봤어요. 마지막에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 있었던 때를 보니까 1532년부터 1552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중종, 인종, 명종. 인종과 명종은 굉장히 재임 기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왕이 셋이나 들어가요, 이때는. 그때, 죄송합니다. 저기 물병 자리에 들어갔던 때가. 우리나라에 특기할 만한 사안은 1545년에 을사사화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잔 켈빈이 프라레스탄 개신교의 개신교를 만들어냈죠. 개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공회. 그러니까 에피스코펄 처치하고는 조금 달라요. 켈빈이 성공회를 만들었나요? 켈빈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성공회인가요? 존 켈빈 started. 그리고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앤 볼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스페인 왕비 카트리나를 이혼을 하죠. 그리고 헨리 8세가 프란시스코 아마 그게 스페인 사람이었나? 프란시스코 1세와 같이 로만 캐톨릭을 떠나죠.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이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헨리 8세가 싫어. 나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영국 성공, 아, 이게 영국 성공이에요, 사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있었던 건 켈빈 교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잠깐. 로만 캐톨릭, 그러니까 그때는 로만 캐톨릭 처치의 칼 5세였었죠. 칼 5세가 교황이었던가 그래요. 그때 반기를 들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천주교에 속하지 않을 거야. 유럽은 모두가 다 천주교 국가였었어요. 시초에는. 그런데 지들이 이제 다 맘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 맘에 안 들면은. 그리고 1777년, 1796년에 물병자리에 또 들어가 있다가 그랬죠. 이때 정조 임금님이 즉위를 했어요. 1776년 바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열하일기,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썼던 그거 외에는 많이 찾지를 못했어요. 이 시기에도 1777년, 1796년 사이에서는 서양에서는 미국과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가 혁명이 있었어요. 미국 혁명, 혁명이냐라 미국은 나라가 생겼죠. U.S. Constitutional Chart이 생긴 거예요. 헌법이 제정이 됐죠. 바로 We are the people. We the people. 죄송합니다. We the people. 화성은 개인의 의지라면은 명왕성은 전체적인, 단체적인 어떤 의지예요.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단체, 지도자가 없는 단체가 된다 이 소리예요. Entity without the leader.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떤 단체, 스스로 정치하는, 스스로 다스리는 어떤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합당하는 그것에 따라서 행위를 취하는 그런 규칙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김명신이와 최은순이의 배때기만 불리는 그런 체제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물병자리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뒤집어 엎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는 해방을 외쳐요. 우리가 감옥소 갇혀 있진 않지만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겠죠. 물병자리와 리오자리는 마주보는 자리라 그랬죠. 서로 반대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황소자리와 정갈자리도 항상 같이 다녀요, 사실은. 명왕성이 리오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 powerful leaders, 그러니까 megalomania, 그러니까 권력에 굶주린 자들, 힘에 굶주린 자들,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2차 1939년도니까 2차 대전 때처럼 히틀러가 생긴다든지 윤틀러 같은 인간이 생긴다든지 이러는 그런데 그 윤틀러가 해외 무대 나가니까 참그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2차 대전 때처럼 권력에 굶주린 자들이 생겨나는 그게 리오 자리예요. 그런데 어쿠에리어스는 그룹이에요, 그룹. 단체적으로 커뮤니티,
커뮤니티, 어떤 이런 마을이면 마을, 아니면 어떤 단체면 단체,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운기가, 영향력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게 돼요. 모든 사람들의 공평과, 그러니까 공평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을 우리가 대항해서 딱 마주보고 서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다시 복귀되었다 그랬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거는 하나의 메타포예요. 저는 그분들한테, 저는 계속 그분들이 고소해 주길 바랬어요. 구글 코리아를. 구글 코리아는 큰 실수한 거예요. 굉장히 큰 실수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도 불법을 저지른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미국 구글을 제가 회사에 제가 칸택을 하긴 했지만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당신도 고소당할 수 있어. 그랬어요. 까불지 말라고. 까불지 말라는 거는 한국 표현이고, You know, you gotta be careful.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저기서 하는지 당신들이 잘 지켜보지 않으면은 큰 문제로 발달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정말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싸워야 돼요. 그렇게 그냥 당하니까 어우 이렇게 됐구나, 아유 어떡하지?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는 up in arms, 다 팔을 끼고 팔짱을 끼고 서서 no more, 더 이상은 안 돼. 꺼져.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국회의원 저것들 일 못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으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물결을 타면 굉장한 힘을 발휘하죠. 죽었어요, 지금. 촛불 때그 정열은 어디 가고? 이렇게 버렸나요? 이렇게 돼 버렸나요? 다시 그때 정열을 찾아와야 돼요. 그때 공정심과 그때 열정을 찾아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선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쟤네들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세계 다니면서 흔들흔들 건들건들하게 냅둘 건가요?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나라 망신 다 시키고.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갈 때는 groups, communities, 단체들이 political power, 정치적으로 힘센 자들. 벌써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나요? 저는 느껴요. 저는 느끼고 알아요. 그 물결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저런 운동이, 저런 행사력을 발휘를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더 이상은 정말은 좀못 참겠다 하는 그런 게 물결이 타고 흘러오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이건 온 세계가 다 똑같아요. 조금 덜 하고 더 하다 차이뿐이지, 권력자들이라는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마스크 다 써! 이렇게 해놓고 지들은 안 쓰고 파티더라고, 광란의 파티더라고. 다 그랬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걸려들었죠. 나중에 막 사람들이 알아내가지고 분노하고 막 이랬어요. 지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 허리띠 졸라매. 우리가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참아요. 왜? 참을 싶어도 참을 수가 없게 돼요, 이제는. 너무 힘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rise up.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French Revolution하고 Russian Revolution하고 그때의 상상을 해보세요. 군중들이, 노도와 같은 군중들이
분노하면서 행진을 해요. 수천만 명이, 수백 수천만 명, 수천만 명까지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천만 명만 팔을 딱 끼고 윤석열과 김건희, 최은순을 향해서 너희들 내려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군대 동원요? 군대도 같이 쓸 거예요, 국민들하고. 공포에 벌벌벌벌 떨겠죠, 그 자들은. 여러분들은 그럴 힘이 있어요. 용기를 내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도망을 가니까는 자꾸 두들겨 패는 거예요. 도망을 가니까. 저처럼 나 죽여라. 나 동영상 안 하면 그만이야. 이러고 덤비면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는 것보다 뭐 건드리지도 못하지 나는. 해외니까. 그런데 제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 건드리겠죠. 제가 불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freedom of speech. 발표의 자유가 있잖아요. 제가 불법적인 거를 얘기하나요, 지금?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러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김건희, 윤석열이 미워도 불법을 제가 저지르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만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다 받아야 된다. 왜 너는 exempt가 되느냐? 너 사기쳤잖아. 학력위조 했잖아. 네 입으로도 학력위조 했다 했잖아. 왜 고조사 안 받아? 받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언론들 요것들도 청소가 될 거예요. 저 언론 다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몇 개만 남겨두고 한두 개만 남겨두고 다 청소돼야 돼요. 기자들이 싹 사라져야 돼요. 제가 볼 때 한 5%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기자들 자격을 박탈해야 돼요. 기자 자격 없어요. 어떤 뉴스를 만들어내는가, 누구누구 이름 적어서 얼굴까지 해서 탁 발표하는 거예요. 이런 기자가 이런 글을 썼다. 두 번 생각해 보겠죠. 펜대 놀리기 전에. 물론 지금은 타자로 치지만 표현이 그래요. 밸런스가, 파워가 1%에 다가 있었다면 이제 파워를 공평하게 하고자 하는 운동이 시작이 될 거예요. 저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시대는 반드시 오고 제가 죽기 전까지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20년, 22년 정도 시간이라는 것은 two generations예요. 그죠? 20,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라요. 미국은 2022년도에 명왕성 귀환이 됐죠. 이거는 제가 입에 닳도록 얘기를 했던 얘기예요. 바로 1년 후에 내년부터 물병자리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들어가는 건 2024년도예요. 하지만 들어갔다가 또다시 염소자리로 살짝 들어와요. 몇 달 동안. 그러다 이제 완전하게 어쿠에리어스로 들어가서 20년을 자리를 딱 잡아요. 이 큰 변화는 미국의 혁명, 어떤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게 할 거예요. 혁명적인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증권가의 몰락이에요. 이거는 예측이 되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증권에다가 그냥 돈을 계속 떨어질 때마다 펌프질해서 증권을 살려야 돼, 증권을 살려. 왜? Why? Why do we have to do that? 그죠?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증권하나요? 아니죠. 증권하는 사람만 해요. 그런데 증권하는 사람, 그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들만 버려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부와 가난한 자들과 부가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이득을 챙긴 건 다 부자들 뿐이에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지만
다널 트럼프를 뽑았던 미들 클래스들, 우리나라의 윤석열 뽑은 것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공정함과 바로 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기심과 삐뚤어진 시야와 이상한 종교에 빠져있는 사이비들과 이런 자들이 뽑아놓은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일을 굉장히 많이 망쳐놨는데도 사람들은 바이든이 다 망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해요. 제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저질러놨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지금 개판치고 있는, 거기다가 바이든 스스로도 판단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망치고 있어요. 거기다가 on the top of all that.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되어야만 하고. 이 어린 세대들은, 나이가 어린 세대들은 이 지구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나이 든 사람들은 헛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옛날처럼 살려고 하는 그 특성이 있는 거예요, 늙은 이들은. 근데 젊은 애들은 그게 아니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빨리 망가지고 이렇게 파괴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여기서? 그러니까 걔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구 온 세계적으로 보세요, 지금. 자기 나라 대통령, 지도자, 왕, 또뭐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길거리로 몰려나오고 있어요. 이게 점점 커질 거예요. 굉장히 커져요. 능력이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클라이머 체인지도 그렇죠. 환경도 그렇죠. 지금 전쟁도 그렇죠. 제가 느낄 때 아마도 푸틴은 그 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리를 잃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게 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바이든 역시 His hands is not clean. 그 사람도 깨끗하게 벗어날 수 없어요. 다 대가를 받게 될 거예요. 바이든은 미국이 그 대가를 다 받고 있죠. 그 사람의 오판된, 그릇된 전쟁을 부추긴 그런 죄를 미국이 받게 돼요. 여태까지 오랫동안 전쟁을 일으키면서 무기 팔아먹으면서 부를 축적한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이제 서서히 그 대가를 받게 될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가 이제 벌써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래 지나고 나면 느낄 거예요. 아,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사람들의 권리, 인간적인 권리, 돈과 권력과 재벌들의 세상이었다면 이제 그런 시대는 힘을 잃게 돼요. 한때 왕과 영주들과 황제와 이런 귀족들이 세상을 누리다가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